이거 네. 정용이 아니야? 우리 아빠는 그냥 배불룩한 아저씨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공짜 여행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다이어트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멋진 근육맨으로 변신했어요. 근데 알아요? 아빠가 근육맨으로 변신하고 공짜 여행을 갔는데요. 갔다 왔는데 아빠가 다시 호빵맨으로 변신한 거예요. 배뚱뚱 호빵맨. 아, 근육맨 당시 사진이 뭐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있으면 한번 우와, 네. 와. 우와, 근육맨이다. 합성 아니에요, 합성? 아니, 제가 저럴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표정이 왜 저래요? 한 순간에 망가지셨네요? 아니, 저 때가 제가 7주 동안에 14kg를 감량해가지고 복근 운동을 해가지고 복근 대단한데요? 네, 저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면은 미국 그랜드 캐년을 보내주겠다. 라스베가스 이거다! 내가 내 돈 주고는 못 가니까 살을 빼자! 1등을 했죠. 1등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딱 갔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미국 가니까 막 고기도 싸고 막 음료수 하나 시키면 이만큼씩 주고 다 먹었어요. 라스베가스 가서 그리고 일주일 있다 딱 왔거든요. 똑같아졌어요. 단 일주일 만에. 근데 닭가슴살 사이트에서 아줌마들이 아빠 몸을 보고 엄청 실망했어요. 그래서 어? 사진이랑 다르네? 제발 근육 좀 보여줘봐요 이랬는데 아빠가 절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근데 이제 마트에서 실망을 하고 이거 복근 보여줘! 보여줘! 이거 어떻게 보여줘? 배가 다시 나왔는데 없어졌는데. 자 그럼 은율군한테 물어볼게요. 은율군 아빠가 근육맨일 때하고 호빵맨일 때하고 누가 더 좋아요? 근육맨은요 이정희 아저씨한테 잘 어울리고요. 아빠는요 근육맨이 잘 안 어울려요. 아하. 그 대신 아빠는요 호빵 셰프가 들어오면 잘할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빡빡이 호빵. 박근혜요.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1천 원에 팝니다. 자 다음 뭐 볼까요? 할머니 부를 때. 할머니 부를 때. 아 너무. 우리 아빠는요. 저랑 엄마랑 형아한테는요 여보 도훈아 승훈아 와서 밥 먹어 이러시는데요 할머니한테 밥 먹으러 하실 때는요 할매 빠져 가서 밥 먹으라 뭐하노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가 시골 아저씨처럼 완전 큰 목소리죠. 아빠가 할머니께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죠? 네, 고향이 경상도라서요. 네. 두 분이 얘기하실 땐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할머니 사투리가 더 재밌어요. 할머니가 어떤 사투리를 쓰는데요? 알 좀 꼽아라 하면 계란 프라이 좀 해달라는 거고요. 알 좀 꼽아라. 알 좀 꼽아라. 계란 프라이. 알 좀 꼽아라. 이 뚜껑에 좀 깨라봐라. 이러면은 이 뚜껑에 좀 깨라봐라. 뚜껑에 좀 깨라봐라. 뚜껑에 좀 깨라봐라. 뚜껑 좀 열어달라. 뚜껑을 열어봐. 뚜껑을 열어봐. 아빠가 외국 가신다니까요. 공중으로 가나 이러셔요. 아 공중으로 가나. 이게 비행기 타고 가냐 이 말이죠. 그게 비행기 타고 가냐라는 공중으로 가나. 공중으로 가나. 물로 가나. 진짜 오랜만에 들은 말이에요. 네. 어 아시잖아요 좀.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 다 알죠. 김국진 아저씨. 정기의 강구가 천지 백갈이다. 이게 무슨 말이게? 뭐라고? 뭐라고? 다 천천히 천천히. 정지의. 정지의. 강구가. 강구가. 천지 백갈이다. 천지 백갈이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정지는 강구가 부엌 아니야 부엌? 아, 그거 부엌. 정답 정답. 부엌. 정지 부엌. 정지 강구. 부엌. 네. 강구? 강구? 강구가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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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강구가. 제 옛날 초등학교 때 별명이었어요. 강아지 강아지? 아니요 아니요. 이거요. 발음이 잘 안 돼. 제가 경기잖아요. 아~ 그래서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야 강구야 강구야 그랬어요. 아~ 그래서 내가 강구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근데... 있죠. 알아요 뭔지? 저는 알죠. 저는 부산 출신이니까. 여기도 부산. 아 알죠 알죠 알죠. 강구가 뭐예요 강구가?
저요? 예. 바퀴벌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퀴벌레요? 부엌에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다 이런 뜻.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언제까지 서울에 부산에 있었어요? 저는 대학 오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와, 토종 부산 토종 출신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사투리가 지금? 사실 저도 제가 방송하는 걸 보면은 저는 알겠더라고요. 아직도 이게.